날씨도 좋고 푸른 자연 경관이 반겨주는 곳입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저마다 여유를 찾는 방법도 다양할 텐데요. 저는 자연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횡성 호수길 축제를 찾아와 봤습니다. 오늘 제가 책임지고 여러분들께 여유를 선물해 드릴게요. 따뜻한 봄 날씨에 딱 어울리는 축제가 진행되는 이곳은요, 자연 경관이 뛰어난 횡성군 갑천면입니다. 본격적인 걷기에 앞서 준비 운동은 필수겠죠? 저도 함께 헛둘헛둘 열심히 참여해봤는데요. 올해로 두 번째 맞이하는 횡성 호수길 축제, 과연 어떤 축제일까요? 우리 축제는 그 자연 그대로 호수길의 그 전망대, 각종 전망대를 비롯하여 좋은 경관을 걸으면서 힐링하는 축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축제는 그 뭐 먹거리, 그다음에 전통 식품이라든지 다양한 체험 활동을 많이 준비해놨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오셔서 횡성 호수길 제5구간을 걸으시면서 즐겁게 힐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연과 함께 느림의 미학을 느껴볼 수 있는 축제. 많은 분들이 하나 둘 호숫길을 둘러보기 위해 이동하기 시작했는데요. 본격적으로 많은 시민분들이 걷기 운동에 돌입을 했는데요. 우리 인생은 말이죠. 비움과 채움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오늘부터 저는 이 비움을 느끼고 제대로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유 느끼러 가보시죠. 본격적으로 여유를 즐기기 위해 저도 호숫길 입구로 걸음을 옮겨봤습니다. 그런데 주변 곳곳에서 산불조심 현수막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는데요. 자나깨나 산불조심 잊으시면 안 되겠죠? 이게 정말 큰 불 될까? 그게 정말 큰 불 됩니다. 이렇게 좋은 공기 마시러 오셨으면요, 담배는 조금 저 멀리 넣어두시고요. 오랫동안 자연이 함께할 수 있도록 좀 더 아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터 가는 사람들을 표현한 동상들이 입구에서 가장 먼저 맞이해줬는데요. 이제 정말 호숫길 코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나뭇잎 사이로 막 햇살이 탁 비춰주는 게 기분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총 두 가지 코스로 진행되는 호숫길 걷기.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많은 관광객분들도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 꽃을 피우며 걷기 시작했는데요. 왜 초록빛을 보면 기분이 막 좋아지잖아요. 와, 자연 경관에 함께 둘러 있어서 그런지 뭔가 눈 정화가 되는 것 같고, 곳곳에 들꽃도 너무 이쁘고요. 공기마저도 맛있는 것 같아요. 딱딱한 아스팔트 도로가 아닌 자연 그대로의 흙길. 굉장히 오랜만에 걸어봤는데요. 햇살 좋은 날씨, 살랑이는 바람과 함께 탁 트인 자연을 바라보고 있다 보면 자연스레 잡념은 사라지고요. 어느 순간 온전히 나에게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따로 무언가를 더하지 않아도 기분이 좋아지는 마법. 그것이 바로 자연이 가진 힘 아닐까요? 탁 트인 호숫가에 앉아서 바라보니까 진짜 근심 걱정이 싹 사라지는 것 같아요. 좋네요. 힐링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횡성 호숫길. 호숫길을 걷던 중 유쾌하신 어머님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다 같이 놀러 오셨나 봐요.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어떤 사이예요? 우리 40년 지기 동네 언니들이에요. 언니도 와. 있고 친구도 있고. 그래서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모임이 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횡성을 오기로 했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꽃들도 너무 예쁘게 피어있고 길도 좋고 너무 좋습니다 오늘. 응. 다음에 오면 또 누구랑 함께 오고 싶으세요? 그때 우리 애들하고. 좋네요. 예. 멋진 사람하고 같이 오고 싶습니다. 근데 아저씨들 남편분들은 다 돈 벌러 보냈어요. 네, 이렇게 좋은 호숫길 사람뿐 아니라요 강아지까지 취향 저격 제대로 했는데요. 너무 귀엽네요. 너도 호숫길 오니까 좋지? 좋아요? 어때요? 와, 대박이야. 이 꼬리를 계속 흔드는 게 기분이 정말 좋은가 봐요. 반려동물과의 산책길로도 제격인 이곳.
적당한 바람이 만들어낸 호숫가의 물결과 그 너머 굽이굽이 펼쳐진 산 능선들이 정말 한 폭의 그림 같은 아름다움인데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곳곳에 특별한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중 하나인 횡성 호숫길 오행시. 또 제가 빠질 수 없겠죠? 열심히 고민해가며 적어봤습니다. 선정해서 상품 보내준다는데 나 상 받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그럴 수도 있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적어 내려갔기 때문일까요? 정말 시인 못지않은 멋진 오행시들이 많았습니다. 횡성 호숫길 오행시뿐만 아니라 느린 우체통과 곳곳의 포토존들처럼 다양한 이벤트들이 함께였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가족부터 친구, 그리고 연인까지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한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저는 혼자라는 게 아주 조금은 씁쓸했지만요. 그래도 더 열심히 씩씩하게 자연을 벗삼아 걸어 다녔는데요. 씩씩하게 걷다 보니 어느새 전망대 앞이었습니다. 잠시 쉬어가기 위해 주변을 둘러봤는데요. 저 산의 이름이 어답산이래요. 오, 어답산. 네, 근데 재미난 유래가 있다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뭐 이름은 특이하긴 한데 글쎄 저는 모르겠는데요. 어답산은 임금이 친히 밟아본 산이라는 뜻으로 지난해 태기왕이 밟고 지나간 산이라 하여 이름 붙여졌다고 합니다. 전망대 옆에는 잣나무가 빼곡히 들어선 산림욕장이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이곳에서 자연과 꼭 닮은 그림들을 함께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와, 아니 그림들이 다 진짜 같아요. 저 여우 좀 보세요. 네, 저 살아있는 것 같네요, 정말. 아, 이 풀냄새, 나무냄새, 새소리.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잠시 감상해 보시죠. 곱게 뻗은 나무들 틈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따뜻하게 머리 위로 내려앉고 새소리와 함께 피톤치드 가득한 숲속을 거닐다 보니까요. 정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게 여유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또 등산처럼 가파른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니까요. 도심을 벗어나 아이들과 함께 오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천천히 이 호숫길을 걸으면서 새소리라든가 이런 나비, 들꽃 눈에 가득 담다 보니까 마음 한구석에서 좀 여유가 생기는 것 같거든요. 오늘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열심히 걸어서인지 배가 너무 고파요. 피디님, 밥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밥 먹어야죠. 밥이요? 그럼요. 제일 중요하죠. 네, 축제 행사장에는 자연과 어울리는 부대 시설들이 가득했는데요. 호숫길을 걷고 나오니까요. 제가 좋아하는 이 먹을거리 부스들이 쫙 깔려있고 다양한 체험 부스들도 같이 있거든요. 일단 배를 채우기 전에 어떤 부스들인지 한번 쭉 둘러보시죠. 다양한 체험 부스들 중에서 횡성의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부스를 둘러봤는데요. 딱 봐도 산뜻하고 신선한 나물들이 가득했습니다. 보기에도 굉장히 싱싱해 보이는데 직접 다 농사 지으신 거예요? 아니요. 산에 갔다 산에 이게 봐요. 손 좀 봐요. 여자 쳐놓고 이거 손 좀 봐요. 오, 이렇게 다. 장갑 좀 일을 못해요. 난 산에 가서 손을 꺾기 때문에. 산에 가서 직접 다 패신 거예요? 산에 해온 거예요. 산에 가서. 어머. 책들이세요. 자랑스러운 손이에요. 자랑스러운. 진짜 자랑스러운 손이네요. 좀 많이 사달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아, 많이 좀 팔아서 많이 좀 선전해주세요. 정겹죠? 네, 농산물 부스 옆으로 축제하면 빠질 수 없는 먹거리 부스가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인기 간식 소떡소떡부터 메밀전, 도토리묵, 그리고 비빔밥까지 군침 도는 메뉴들이 한가득이었습니다. 어떤 음식을 골라야 할지 행복한 고민에 빠졌는데요.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굶주린 배를 채울 시간. 너무 맛있어 보이죠? 특별하게 한우 국밥을 시켜봤습니다. 지금 배 너무 고프거든요. 잘 먹겠습니다. 먹자 먹자.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네, 너무 맛있는 탓에 먹는 것에 집중한 나머지 그만 제가 말을 잃었습니다. 진짜 말을 잃었네요. 말 안 하시면 어떡해요. 맛도 최고, 영양도 최고, 건강한 재료로 만든 음식들. 저뿐만 아니라요, 많은 분들이 즐기고 계셨는데요. 도시에만 있다가 좌측으로는 물을 보고 우측으로는 산을 끼고 가니까 아주 저 우리 친구들을 가니까 더욱더 좋았어요. 산채 비빔밥 아주 맛있습니다. 네, 네. 내년에는 또 오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와야죠. 어. 여기 뒤에 와야죠. 카톡을 잘 내주세요. 무언가에 쫓기듯 빠르게 살아오던 도심 속 생활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 천천히 주변을 돌아보며 바쁜 일상에 쉼표를 찍어준 하루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자연 속에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행성 호숫길 많이들 놀러오세요.